첫 번째는 3.75는 그러니까 100분의 375, 그렇죠? 375, 100분의 곱하기 만입니다, 그렇죠? 만이고 그러면은 이제 만은 여기 어떻게 되나요? 위로 375 곱하기 만이 되겠죠. 100분의 375 곱하기 만이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공 두 개가와 밑에 공 두 개가 같이 100이 사라지게 되겠죠. 사라지면은 100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뒤에 공 두 개를 붙이게 됩니다. 37만 500, 37,500이라고 하는 나오게 되죠. 근데 이건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죠? 이 내용은 자세히 보면은 10의 4승은 0이 4개잖아요. 0 4개를 하나 지금 소수점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것을 한 칸 당겨오고 또 하나 더 다녀오고 또 하나하나 추가해 준 것과 같죠. 그죠? 0을 하나를 추가를 하게 되면 3.75가 37.5가 되고 0을 하나를 더 곱하게 되면 37.5가 375가 되고 또 0을 하나 더 0이라고 하니까 좀 애매한 편이네요. 10이죠. 그죠? 10을 곱하게 되면 10의 4승은 10을 4번 곱한 거죠. 그죠? 3.75 곱하기 이 내용은 3.75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이렇게 4번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10의 4승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단계별로 보면은 처음에 한번 곱했을 때 한번 곱하면은 3.74가 37.4로 바뀌게 되죠. 10배가 됐으니까. 그죠? 또 한 번 더 곱하게 되면은 37.4가 374가 되죠. 또 한 번 더 곱하게 되면은 또 10을 곱해 주면은 3740이 되고 또 한 번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37,400 500이네요. 제가 5를 적은 4를 잘못 적어놨네. 37,500으로 놓게 됩니다. 그죠? 똑같은 논리가 밑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곱할 때마다 소수점이 한 칸씩 땡겨오고 끝까지 온 다음에 0이 추가되어서 다섯 번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에다가 하나, 둘. 그래서 6,200,300이 되겠군요. 그죠? 자, 나누기는 어떻게 될까요? 나누기는 반대가 되죠. 반대. 그죠? 127.9 나누기 10 하게 되면 소수점이 한 칸 왼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127.9는 기본적으로 1279를 100으로 나눈 건가요? 10으로 나눈 게 되죠. 자, 10분의 1279가 127.9잖아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나요? 127.9는 127 더하기 0.9. 그죠? 맞죠? 127 더하기 0.9는 적어볼게요. 127 더하기 0.9가 127.9예요. 그죠? 0.9는 10분의 9잖아요. 그렇죠? 127은 어떻게 되죠? 127은 만약에 분모를 통해서 주게 되면 1270, 10분의 1270이 되죠. 그죠? 이 두 개를 대주게 되면 결국 10분의 1279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 나누기 10이 된다는 말은 나누기 10은 곱하기 10분의 1과 같죠.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프랙션에서. 그죠? 그러니까 10분의 1279 곱하기 10분의 1은 즉 100분의 1279가 되는 거죠. 그죠? 100분의 1279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이 뒤에서 한 칸, 두 칸 이렇게 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시나요? 100분의 1279는 100분의 1200 더하기 100분의 79죠. 그렇죠? 100분의 1200은 맞나요? 그렇죠. 100분의 1200은 12가 되고, 그죠? 그리고 100분의 79는 0.79가 되죠. 맞죠? 12 더하기 0.79는 12.79가 되죠.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결국 나누기 10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을 점을
왼쪽으로 한 칸 옮겨간 것 같죠. 따라서 나누기 10의 4승은 점이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가서 0.00053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